좋아요, 구독! 그러면 저희는 첫 종목부터 구조해 보겠습니다. BK홀딩스를 구조해 보겠습니다. 솔더블 제품 생산과 판매 종료 소식의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일단은 매출액이 감소되겠지만 지속적으로 봤을 때는 적자를 지속했던 부분을 정리하는 만큼 중장기적으로 좋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차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떤가요? 네, 우선 이제 회사 측의 입장분도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당연히 너무 당연한 얘기겠지만은 투자자들 입장에서 지금 당장 주식이 빠지는 거에 대해서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뭐 이런 부분들 좀 생각해 본다면 지금 좀 명확한 이제 이야기가 좀 이제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BK 홀딩스는 이제 솔더볼이라는 것을 만들고 있는데 그 반도체를 패키징할 때 반도체 칩과 기판을 연결해서 그 전기 신호를 이제 전달해주는 작은 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뭐 생산을 해왔었는데 이제 회사에서 밝힌 입장은 간단하게 이거거든요. 솔더볼 생산을 중단을 하고 왜냐하면 솔더볼이 이제 만듦으로써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이 적자를 오히려 영업 손실을 줄이는 것이 더 이제 이득이다라는 관점에서 얘기를 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영업 정지 금액 자체가 한 88억 원 정도 되고요. 최근 매출액 대비했을 때는 약 51% 정도 해당하는 굉장히 큰 규모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규모가 적은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이와 관련해서 투자자들이 이제 우려가 나오는 것은 이제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외에 이제 회사 입장에서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은 뭐 이런 부분입니다. 이제 광고 제작이라든지 매체 대행 서비스 광고 사업 부문을 또 운영을 하고 있었거든요. 결국에는 BK홀딩스 입장에서는 기존에 있는 솔더볼 관련된 사업을 중단을 하고 이렇게 새롭게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광고 사업부를 이제 운영을 함으로써 뭐 기업 가치도 많이 늘릴 수 있을 것이고 수익성도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해 볼 부분은 이것도 지금 당장의 영업이익을 낼 수 있는 매출을 낼 수 있는 부분을 포기하고 선택한 부분이 광고사업부라는 겁니다. 당연히 광고사업부에서 수익이 크게 날 수도 있겠죠. 이게 당연히 그거는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저희가 조금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광고사업부가 솔더볼 제조를 중단한 것에 대한 이제 영업이익을 충분히 만회해줄 수 있을 것인지 생각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검증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BK홀딩스 최근에 이제 단기 상승 이후에 주가 하락이 있었거든요. 주가 하락이 있었고 이제 어제 나왔던 공시까지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지금 시점에서 굉장히 좋은 그림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BK홀딩스 말씀해 주신 대로 최근에 단기 상승 이후에도 단기 급락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가지고 계신 분들 굉장히 어지러우실 것 같습니다. 어떤 대응 전략이 좋을까요? 네, 우선 도망가자 의견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코너를 하면서 이제 도망가자 의견을 자주 드리지는 않는데요. 아무래도 이 회사 같은 경우에 당장 이제 매출의 약 51% 정도가 이제 더 이상 이제 나오기가 힘들어졌다라는 것이 기다림의 시간이 좀 많이 길어진다는 차원에서 이제 오늘 도망가자 의견을 드리게 됐습니다. 앞에서 회사 쪽에서 이야기했듯이 뭐 광고 사업부를 통해서 수익성 개선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른다는 점에서는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제 지금 현재 가격은 1126원입니다. 지금 좀 긍정적인 내용은요. 뭐 지금 차트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금 오늘 가격이 60일선 정도에 놓여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60일선에서 지지를 받는다라고 하면 이 구간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러니까 기다려볼 만한 여지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까지 같이 말씀드리겠고요. 이 종목에 대해서 기다리시는 분들도 분명히 존재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이 종목에 대해서 아예 이제 손절을 해야 되는 가격이라고 하면 96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10월 달에 있었던 최저가가 965원 정도거든요. 이것보다도 아래쪽으로 내려간다라고 하면 반등까지 좀 굉장히 좀 힘든 시간들을 거쳐야 될 거라고 판단을 해서 960원 드리고요. 신규 진입 목표가 정확하게는 지금 보유자 하신 분들 목표가겠죠. 1250원 드리겠습니다. 60일선 지지를 받는다라고 하면요. 위쪽으로 121선까지는 열려있기 때문에 121선인 가격 125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BK홀딩스에 대해서는 도망가자 전략을 주셨습니다. 지금이라도 도망가시면 좋겠다는 의견이셨고요. 손절을 하신 다음에 지난달 최저가에 해당하는 960원 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는 121선에 해당하는 125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 다음 종목도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칩스앤미디어를 구조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단계적으로 상승한 후에 주가가 오늘은 좀 쉬어가는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칩스앤미디어는 시스템 반도체 비디오 IP 부문을 영상을 녹화하고 재생, 분석하는 영상 처리 부문의 설계도를 개발하는 기업인데 반도체 관련된 기업입니다. 이 종목의 주가는 저희 어떻게 좀 봐야 할까요? 네, 우선 이 칩스앤미디어 이거 좀 기업을 설명하기가 사실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회사가 이제 시스템 반도체 설계하는 설계 자산 IP라는 것을 가지고 있고 또 개발하는 것을 또 주요 업무로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비디오를 분석하는 이제 비디오 관련된 이제 반도체 칩을 생산하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비디오가 왜 비디오 IP가 비디오 반도체 IP라고 할게요. 비디오 반도체 IP가 왜 필요하느냐가 사실 중요한데요. 결국은 이제 카메라로 이제 비디오를 받아들여서 그거를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것이 어디 쓰이냐면 자율주행에 쓰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그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조금 더 이제 지금 현재 상황만 좀 얘기를 해보자면 칩스앤미디어 이제 단기 상승을 했고 단기 상승 이후에 숨골기 구간에 좀 들어와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AI가 많이 발달을 하게 되면서요. 차량용 반도체 관련해서도 정보를 데이터를 받아서 분석을 해서 이것을 자율주행에 활용하기 위한 방안들이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것이 바로 테슬라 때문인데요. 얼마 전에 일론 머스크가 그 X죠? 네, 트위터를 통해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FSD라고 하는데 버전 12를 공개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12월 중에 공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자율주행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이 자율주행은 이제 스스로 판단해서 운전을 하게 되잖아요, 자동차가요. 근데 이 정확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더 영상을 정밀하게 끌어와야 되고 그 정밀한 영상을 분석을 더 체계적으로 더 꼼꼼하게 분석을 해서 명령을 내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만큼 비디오 반도체 IP 자체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칩스앤미디어 같은 경우에 가온칩스라든지 이런 정도 될 거예요. 자율주행 관련해서 칩을 만들고 있다는 칩 IP를 갖고 있다는 내용으로 시장에서 주목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자율주행 관련주로서 뭐 두각을 두드러지는 순간이 몇 번 없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가장 뭐 자율주행에 있어서 가장 큰 이제 재료겠죠. 테슬라의 이제 새로운 차세대 버전 공개라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서 칩스앤미디어 또한 또 자율주행 테마 또한 시장에서 좀 더 부각받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율주행 테마 자체가 시장에서 부각받는 구간이지만 사실 칩스앤미디어 지금은 또 빠지고 있는 만큼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불안하실 것 같습니다. 어떤 대응 전략이 좋을까요? 네, 버티자 의견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뭐 칩스앤미디어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최근 한 일주일 사이에 좀 가파르게 상승을 하게 되면서 약간 부담스러운 구간이구나라고 많이들 느끼실 겁니다. 그런데 뭐 생각하기에 따라 좀 다르거든요. 이제 시세가 본격적으로 분출하는 시기에는 지금 뭐 이런 조정 구간들도 상당히 좀 매력적인 구간이 될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 가격은 31,150원 정도 현재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종목에 대해서 만약에 지금 이 구간에서 좀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목표가를 제시해 드릴 거거든요. 신규 진입 매수가는 22,500원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22,500원이라는 가격은요. 그 이동평균선 기준으로 20일 이동평균선에 도달하는 가격이거든요. 만약에 지금 현재 가격이랑 가격 갭이 조금 많이 나는 편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가격에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가격에서는 선뜻 손이 안 나가실 거기 때문에 20일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22,500원 제시해드렸고요. 신규 진입 손절가는 18,500원입니다. 이 18,500원이라는 가격은요. 120일 이동평균선이 도달하는 가격으로 생각해주시면 되거든요. 왜 120일 이동평균선이냐 하면은 60일 이동평균선, 120일 이동평균선이 거의 근접해서 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이 이동평균선 두 개가 붙었다는 것은 더 큰 지지선이 되겠죠. 이 지지를 깨고 아래
쪽으로 내려간다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다시 반등할 때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이기 때문에 손절가 그렇게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신규진입 목표가는 29,500원 드리겠습니다. 29,500원은 지금 현재가보다 낮은 가격이거든요. 그렇지만 신규진입 매수를 22,500원에 한다라고 하면요. 29,500원 정도면 주가가 레벨업한 이후에 현 시점에서 조정받는 구간 아래쪽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 29,500원까지 열려있는 상황이라서 목표가는 29,5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칩센 미디어에 대해서 버티자 전략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살펴보면 신규로 진입을 하신다면 21선에 해당하는 22,500원에 해보시고요. 이때 손절 라인은 121선에 해당하는 18,500원 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는 현재가보다 낮은 가격인 29,5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 마지막 종목도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LX 세미콘을 구조해 보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실적이 그다지 좋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하이투자증권에서는 LX 세미콘에 대해서 내년 모바일 DDI 점유율 경쟁이 불가피하다고 평가하면서 목표 주가도 하향으로 조정했습니다. 이 종목 저희가 어떻게 좀 보면 좋을까요? 네, 우선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가 하향 나왔다는 게 그렇게 기분 좋은 소식은 아닐 겁니다. 아무래도 뭐 이런 부분들 조금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투자에 좀 주의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LX 세미콘 최근은 아니죠. 11월 중순부터 시세가 한번 분출하기 시작했었고요. 그 이후에 약간 정도 상승한 이후에 횡보하면서 조정을 거치고 있는 조정 구간 안에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차트상으로 봤을 때 60일 이동 평균선, 뭐 120일 이동 평균선 이 아래 위쪽으로 이제 박스권을 만들게 되면서 그 구간 안에서 움직이고 있구나 정도 좀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2024년 내년도 실적이 좋지는 않습니다. 내년도 실적을 저희가 조금 전망을 해보자면요. 지금 내년에 매출액이 한 2조 2천억 원 정도 나와서 전년 대비, 2023년 대비 한 14% 늘어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는데 영업이익도 1,658억 해서 전년 대비 한 47% 늘어날 것으로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지금 추정되는 실적이라는 것이 시장에서 기대했던 기대치가 영업이익이 한 2,5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렇다면 영업이익이 시장 기대치보다 한 900억 원 정도 못 미치는 이제 가외하는 수준일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그 목표 주가가 좀 하락되어서 그 하향 의견이 나왔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서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그 DDI라는 것에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쉽게 말해서 그냥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반도체 칩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LED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이제 아이폰이라든지 납품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작년에 애플 공급사 리스트에 대만 기업이 포함이 됐었는데 이 기업이 이제 2024년부터는 LG 디스플레이, 2025년부터는 BOE로 이제 공급을 시작하면서 아이폰에 들어가는 POLED용 DDI 공급사가 이원화될 것이다라는 이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상대적으로 모바일 DDI 시장에서는 경쟁이 좀 심화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LX 세미콘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이제 판매량이 예전만 못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감들이 있다는 이런 점 좀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포인트를 좀 짚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LX 세미콘 오늘은 또 빠지고 있는 만큼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어떤 대응 전략을 잡아가야 할까요? 네, 우선 이제 버티자 의견 드리겠습니다. 버티자 의견 이제 드리는 이유는요, 방금 주인권 전까지 제가 목표 주가 하향이라든지 말씀드렸는데, 버티자라고 의견을 드리는 것은, 차트상의 이제 형태 때문입니다. 지금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릴 때 60일선, 1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은 뭐, 투자에 있어서 목표 주가라든지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요. 차트를 통해서 현재 수급이라든지 수급의 지지라든지 뭐 저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오늘 가격이 조정을 받고 있지만은 20일 이동평균선 터치하고 다시 한 번 더 아래 꼬리 달면서 크게 당겨 올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것보다 더 아래쪽으로 60일선이 있기 때문에 아래쪽 60일선, 위쪽 121선 사이에서 박스권 매매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격은 88,300원이고요. 신규로 만약에 진입한다라고 하면 83,500원
8,500원 드리겠습니다. 이 83,500원이라는 가격은 60일 이동 평균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박스권 하단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손절을 한다라고 하면 71,000원 드리겠습니다. 71,000원이라는 가격은요, 지금 시점에서 그 지난 11월 1일에 이제 최저가가 71,200원이었거든요. 이 종목의 최저가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가격이기 때문에 손절가로 잡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규기닝 목표가는 96,000원 잡았는데요. 이 96,000원은 120일 이동평균선 도착하는 가격으로서 위쪽으로 상승한다라고 했을 때 단기적으로는 매물이 가장 많이 나올 구간이어서 그 가격으로 목표가 설정했습니다.